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27년 정도 됐는데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또한 벌어지고 있음을 새삼 실감합니다. 과학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지만 어떤 이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고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소통의 기회가 보다 넓어졌음에도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정작 자기 자신을 챙길 여유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물질을 탐욕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관계를 탐욕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계신 그 누구도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성공의 조건은 이제 휴대전화 속 전화번호의 개수, 유명한 사람과 찍은 사진, 그리고 페이스북의 좋아요 개수로 결정됩니다. 관계가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자본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람들은 이전과는 유례없을 정도로 관계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외롭죠. 관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체험에 있는 것이지 그릇의 크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의 의례 그렇듯이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면서도 정작 접한 것은 제 자신이었는데요.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제 주변에는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에는 제가 가진 그릇이 너무 빈곤했어요. 남들로부터는 끊임없이 칭찬과 위로를 받기를 갈구하면서도 정작 그들에게는 불친절하고 무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문득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수많은 사연을 가슴에 담아두고 있을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 제가 힘이 돼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해주기만 바랬던 칭찬과 위로를 이제 제가 해줘야 할 차례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사람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일인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게 직접 나와서 만들어서 나간 팻말인데요. 이 머리 쓰다듬어드립니다라는 이름의 팻말을 목에 걸고 도로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노려봅니다. 요렇게요. 만약에 칭찬받고 싶은 일이 있거나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저에게 다가오면 저는 그 사람의 사연을 듣고 응원의 말과 함께 머리를 쓰다듬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3개월 동안 총 8곳의 장소에서 사람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기간 동안 도로 위를 지나갔던 사람들의 수는 거의 수만 명에 달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예상하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지나갔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잠시 반짝였지만 이내 지나쳐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서 비웃으면서 가기도 했고 심지어 욕설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150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150개의 사연을 접하면서 제가 마치 고해성사를 보는 신부의 입장이 된 것 같았지만 미리 양해를 구한 몇몇 분들의 사연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피곤한데도 여자친구를 만나줘서 스스로가 대견하다는 남성분. 로보카 폴리 싱싱카를 혼자만 타지 않고 동생에게 양보해주었다는 꼬마 친구. 소녀시대 춤을 완벽하게 배웠다고 서툰 한국어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외국인 유학생. 주부로서의 역할과 독립영화 감독의 꿈 사이에서 고민하던 아주머니. 형편이 어려운데도 비영리단체에 후원을 하게 되어 기분이 좋다는 아주머니. 이혼과 가난,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 암에 걸린 언니 문제로 근심하던 아주머니. 사장의 성추행에도 동생과 할머니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포기할 수 없다던 어린 여학생. 2시간 전에 퇴사당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아저씨.
이 사람들이 생전 처음 보는 저에게 바랬던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지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국가 발전과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위해 제가 힘써달라는 이야기도 아니었고요. 세계 평화와 휴머니즘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것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저에게 원했던 것은 단지 칭찬과 위로의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자리는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위한 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홀히 여기는 칭찬과 위로가 새로운 것에만 익숙해진 현대인에게 있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저 스스로가 깨우쳤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팻말을 보고 그냥 지나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을 본 것이에요. 사이가 좋아 보이는 남녀 커플도 있었고요. 손을 꼭 붙잡고 지나가던 아버지와 어린 자녀도 있었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운 친구들이 서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괄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앞서 말했던 무관심하게 지나가고 호기심에 잠시 반짝이었고 비웃음과 욕설을 하며 지나갔던 이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서 벌어졌다는 사실인데요. 이러한 점은 저에게 있어 꽤 고무적이었습니다. 비록 제가 그들의 사연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은 각자가 가진 수만 개의 사연을 가슴에 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의 관계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20대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종종 저에게 와서 되묻곤 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의 총량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110 혹은 120의 결과물을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점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만큼 한계가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런 하나의 점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 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그 영향력은 이내 선으로 확장될 것이며 하나의 선이 가진 가치는 적어도 200 이상이 되겠지요. 이윽고 이 선은 세상에 퍼져 있는 수많은 점들 그리고 선들을 한 데 모아 면으로 나아갈 것이며 하나의 면이 가진 가치는 무한할 것입니다. 요즘 사회가 너무 노력 과잉의 시대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의 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그리고 면으로 확장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칭찬과 위로가 주는 힘을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로 구석에서 시작된 관계의 점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도로를 가득 채웠고 이것은 곧 선이 되었습니다. 이윽고 그 선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관계의 확장은 더 넓은 면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